건변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역대하 4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근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4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전 안에 놋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한 후 예배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놋바다를 만들어 제사장이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후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물두멍을 만들고 손을 씻도록 하여 예배 드릴 때 정결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 기구에 담겨있는 예배가 정결해야 한다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 예배 드려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역대하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이 성전 다워지는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곳간에 둔 후 법궤, 즉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는 상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법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법궤를 옮긴 후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윗과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본 역사입니다.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며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건축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소망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